나올 때가 됐는데 뭐가 안 나와. 돈 고래는 절대 안 하는 것이 좋다. 인연 맺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게 없으니까. 밖으로 나서지 말고 뭔 일이 생기긴 생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1983년 개해생이죠. 돼지띠 12월 운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달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 즉 남하고 돈 고래는 절대 안 하는 것이 좋다. 사람이 정이 많은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이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바로 이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응? 자,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미치는 장사. 뭔가 이득을 보려다가 조금 잘못되면 내가 이제 미치게 되잖아. 그러한 경우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기저질환자, 즉 뭐 기본적인 뭐 이런저런 병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는 달이기도 지금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대가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뭐가 안 나와. 뭔가 될 때가 됐는데 안 되고. 이럴 때 성급하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몸만 상한다. 그냥 쿨하게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지가 뭐 어디 도망가갔어? 뭐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제 뭐 83년생이니까 자, 늦둥이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은 이번 달에 뭐 이 임신의 기쁨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자, 여자분께서 몸 함부로 굴리지 말고 스트레스 받는 거 막 흔들어서 털어버리고 남자는 여자분 그냥 떠받들어 주세요. 그래야 아마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 또 아니면 북쪽에 있는 뭐 사람과의 이제 인연을 맺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달에는 영향가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인연 맺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게 없으니까. 자, 즉 신경만 잔뜩 쓰는 거거든. 그리고 해서 또 이번 달에 혹시나 뭐 이씨라든가 송씨라든가 뭐 오씨라든가 지씨라든가 뭐 여씨 등등의 요런 승을 가진 사람하고는 그렇게 뭐 친밀하게 안 지내도 됩니다. 별로. 왜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앞으로라도 벌어질 것 같아야지 친밀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을 때 친밀해도 나중에 그것이 또 껄쩍지근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자, 이런저런 뭐 얘기했으니까 우리 카드의 세계로 가서 또 어떤 일이 있나 한번 알아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야지 좋은 정기가 나오죠. 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자, 어디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 지금 왜 뭐 이렇게 온몸을 내놨나? 그래, 온몸 내는 한번 뽑아줘 보자. 또 이쪽에서는 그림자만 살짝 비친 친구. 이쪽에는 아예 숨어있는 요쪽에? 그래, 요쪽에서 숨어있는 친구 하나 뽑아봅시다. 자, 그럼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아유, 뭐가 잉태되긴 됐네. 뭔 일이 생기긴 생길 것 같아. 아직은 뱃속에 있어서 그냥 뭐 바깥으로 안 나왔지만 이건 임산부가 뱃속에 아이 그런 형태입니다. 뱃속에 아이. 자, 뭔가 있을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 아유, 망자네. 아주 크게 떠들지 마라. 어떠한 일이든지. 문제는 뭐야? 이건 이제 우리가 망신살 할 적에 이제 요 망자를 쓰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망신살이라는 것은 이쪽 밤도 한 대 맞아서 아픈데 또 이쪽 밤까지 맞아. 아, 되게 아프잖아. 즉 밖으로 나서지 말고 지켜내서 뒤에서 아직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 아유, 신자네? 요것은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게 원숭이 신자예요. 원숭이 신자. 자, 원숭이 신자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호랑이와 열두띠 중에서 호랑이와 원숭이 이 두 띠 호랑이하고 원숭이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여러 마리 거느리고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리더로서의 응? 리더로서의 기본적인 근심 걱정을 갖고 있죠. 또 뭐 리더로서의 그 무엇과 자기 자긍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기쁨이 되겠지만 따로 근심 걱정이 드는 글자가 또 바로 이 자입니다. 자, 어디 또 봅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이번엔 숨어있는 이 카드 하나 뽑아봅시다. 어떤 카드가 나오냐? 아유, 불화자네? 중간에 이 불화자는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할 적에 중간에 꼭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부류,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일의 장애물이 되는 거. 자, 뭐 어떤 얘기냐면은, 자, 요게 소자면은 요게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소인입니다. 근데 이게 이어지면 불화자가 되죠. 그래서 장애물 아니면은 자 회방꾼 즉 소인배를 얘기합니다. 즉 무언가 내가 모르지만은 누군가 나한테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무언가 했는데 걸리적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쪽에서 또 한번 뽑아봅시다. 어떤 얘기가 여기 한번 뽑아봅시다. 너는 무슨 얘기냐? 아유, 이건 고물의 정자입니다. 고물의 정자는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가 일을 쭉 한일이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직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갈고리 골자가 붙었어. 요거 갈고리 골자거든요. 자, 조절해라. 지금 쭉 나가는 것도 있죠. 좀 조절을 해라, 조절. 조절을 해야지 네가 화합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자기 조절이니까 마인드 컨트롤이겠죠. 그리고 무언가 하려면은 이게 이 글자가 장정할 적에 장정. 장정은 힘센 청년을 얘기하죠. 즉 장정이다 하는 이런 장정의 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힘을 갖고 좀 굳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전체를 한번 봅시다. 무언가 잉태되기 돼갖고 조금 있으면 무언가 나올 것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냥 은신처에 숨어 있듯이 있어라. 그리고 리더로서의 기쁨도 있겠지만 자기 책무,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근심이 좀 있긴 있네요. 그런데 주위에 나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좀 있어요. 자, 스스로 지금 무언가 시작하지만 스스로 함부로 쭉 나가는 것을 조금 멈춰가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좀 참작을 하셔갖고 좋은 운을 좋은 일을 만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